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연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 추천 편을 한번 기획해봤는데요. 친구, 가족, 연인, 지인, 그들의 선물은 저도 항상 고민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선물 영상 포인트는 취향을 너무 차지 않고 상대방을 귀찮게 하지 않는 아이템, 그리고 내가 이것을 사기에는 돈을 여타 쓰기 너무 아깝지만 남이 사주면 은근 잘 쓸 것 같다, 이런 실용적인 아이템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이템들은 모두 10만원 미만의 제품들로, 만약에 뭔가 가격이 부족하다 싶다면 여러 개로 조합해서 선물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실용값 선물 추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내가 사기엔 좀 돈 아깝고 남이 사주면 꼭 쓸 것 같은 아이템, 제가 떠오른 건 바로 수건인데요. 생각보다 수건의 교체 시기가 짧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추천은 6개월이라고 하지만 오래 쓰셔도 1년까지 추천드린다고 하네요. 교체 시기가 지나면 세탁을 하시더라도 박테리아가 증식을 하기도 하고 섬유올이 망가져서 피부에 자극도 간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수건은 더 그란의 타월들인데요. 팝한 컬러감의 제품, 아가일 패턴이 들어간 제품, 스트라이프도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 묶음 패키지로 선물용으로 이렇게 나온 거 있는데 저는 요걸 구매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미리 이쁘게 배합을 해놨어. 다음 브랜드는 빔블.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팝한 오렌지 컬러감에 체커보드랑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아침에 이런 오렌지 상큼한 컬러로 막 머리 말리면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다음은 TWB. 조금 더 심플한 스타일로 런드리 호텔 시리즈, 요거 추천드리고, 아니면 도시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모으면 이쁠 것 같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좀 가격이 싼 선물을 찾는다 하신다면 소멀타월, 타월로 유명하잖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소멀타월에서 크리스마스 시리즈 수건이 나오더라고요. 추천해볼게요. Stalkers. 자, 다음 추천 선물템은 룸슈즈예요. 내가 돈 주고 사긴 아깝지만 남이 사준다면 감성지니까 신고 다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폭신폭신한 스타일로 프랭클리 슬리핑 제품 추천드릴게요. 다양한 컬러웨이로 나오니까 이건 취향에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더 폭신폭신하고 벨벳 느낌까지 가보자, 세이투쉐 이쁘더라고요. 여기 요즘 인테리어 소품들도 너무 잘해. 근데 비싸. 근데 슬리퍼는 살만해. 그리고 좀 더 가벼운 스타일의 룸슈즈를 찾으신다면 뽀짝한 컬러감의 서수호 제품과 모르움 제품 둘 다 추천드립니다. 근데 키미야, 나는 심플한 스타일이 좋은걸 하신다면 캡츠볼에서 캔버스 룸슈즈가 나오는데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혹은 패딩 룸슈즈도 추천드립니다. 여자친구용 선물을 찾는다고요? 준비했어요. 샵 아모멘토의 부크린 슬리퍼가 너무 뽀짝하고 이게 막 사랑스러워하고 러블리한 거야. 내가 받고 싶은 거야. Stalkers. 다음 추천 아이템은 전구, 조명이에요. 불 다 끄고 침대 머리맡에 요거 조명 하나 턱 틀어놓으면 기분이 아주 좋거든. 그래서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일광전구에 전구 하나 달린 조명인데 되게 깔끔 미니멀하니 색깔 포인트도 너무 예쁘고 추천드려보고 싶었어요. 혹은 콜딩에 조금 더 색깔이 좀 다양하게 화려하게 들어간 요 제품도 되게 귀여웠고, 대표적인 카카오톡 선물 추천템인 렉슨도 되게 좋다고 하니까 요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근데 조금 남다르고 싶어? 조금 더 미니멀 심플한 거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모바일 아일랜드의 요 길쭉한 뭔가 촛대 같은 요 조명도 이뻤고 루미르 제품도 되게 센스 있어 보였습니다. Stalkers. 다음 선물 추천템은 멀티탭이에요. 여러분, 멀티탭도 요즘 감성 시대라고. 이왕 어차피 쓸 거고 눈에 보이는 거 이쁘면 좋잖아? 그래서 레트로한 무드로 추천드리는 건 브랜앤스툴의 멀티탭인데요. 요 제품은 잘 찾으면 가격대가 3만원대까지 떨어지니까 잘 찾아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트로하니 저 실버가 특히 이쁜 것 같아요. 좀 더 심플 미니멀한 제품 추천은 아볼트의 멀티탭인데요. 제가 요걸 쓰고 있는데 되게 그냥 이쁘더라고요. 조금 더 화려하고 좀 남다른 걸 원하신다 하신다면 비스밀에 우드가 막 달려있는 멀티탭 시스템인데 요런 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진짜 이쁜 것 같아. Stalkers. 다음은 이쁜 선물템이 가득한 북유럽 갬성, 덴마크 헤이 브랜드에서 조금 추천을 해볼까 하는데요. 도어매트. 요거 꼭 도어매트라고 해서 도어 앞에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화장실 다 있잖아요. 화장실 앞에다 이렇게 깔아주는 거지. 화장실 앞에 요걸 두자고 돈을 쓰긴 아깝지만 선물 받으면은 쓸 거라는 거.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구매한 요 에코백, 빅사이즈 에코백인데 그냥 어딘가에 걸어놓으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실용적이야. 내가 뭔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될 때 쓸 수도 있거든. 요런 게 막상 선물 받으면 쓸모있는 선물, 다시 기억이 난다고. Stalkers. 다음 선물 추천은 향기에 관한 거예요. 향수, 캔들, 룸스프레이 뭐 요런 것도 선물로 물론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정말 개인 취향이 듬뿍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친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의 그 향 취향까진 모르겠다 하신다면 향합이라는 게 팔더라고요. 계란 모양처럼 생긴 이 돌덩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다가 이제 에센스 오일, 향기 오일 같은 걸 뿌려주면 이렇게 향기가 퐁퐁퐁퐁 디퓨저 역할을 하는 거죠. 혹은 블루 발코니에 인테리어 소품인가 하고 봤더니 요 제품도 밑에 요 석고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아로마 오일 뿌려주면 향이 폴폴 나면서 인테리어 소품 기능까지. 친구가 플랜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친구는 뭔가 식물을 키울 만한 인재가 아니야 하신다면 페이크 플랜트가 뽀짝하게도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MBTI ESTJ인 제가 뽑아본 실용적인 선물 추천 편이었는데요.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막상 자주 쓰면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예쁜 것도 좋지만 실용적인 게 최고야.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실용적인 선물 추천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